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보가 해제되면서 바다는 대체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원만한 해왕 보이겠고요. 다만 모슬포의 파고와 바람이 거칠어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수 조이관측소입니다. 푸른 하늘은 볼 수 없겠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바람과 물결은 큰 무리 없겠습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입니다. 현재 화면이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속 12m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더불어 파도도 1.6m로 높아지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입니다. 군산 역시 날은 흐립니다. 다행히 시야 확보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바람은 가벼운 산들바람 불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오늘 밤하늘에서는 왼쪽이 둥근 하얀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조기 기간에 접어들며 평소보다 조차가 작아지겠는데요. 군산의 고조는 오전 8시 10분경 508cm, 안흥의 고조는 오전 8시 50분경 494cm로 예상됩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 보시면 오후에 두 번의 최강 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0.8노트, 오후 6시 40분경 0.7노트의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유향은 각각 남서 방향과 북북동 방향입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